제가 집에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아까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지웠나 하다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명청 시대를 이해하는 그의 핵심이 원경도라든지 이지라는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도학자들은 이런 원경도라든지 이지라는 사람을 보면 염치 없다고 말하죠. 뭐 그게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뭐 뻔뻔해, 뭐 동물과 차이가 뭐가 있어, 뭐 너희들이 짐승이야,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원경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학자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가식적이야, 너희들은 허위의식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서 주의를 의식하거나 사회를 의식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너 도대체 말이야, 그 따위로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뭐 용기가 없던 뭐가 없던 이러저런 이유로 못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고 싶으면서 하지 못하면서 남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아도 분열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거짓이라고 잘못이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원래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모르지만 자기는 하고 용기가 없거나 사회적인 눈초리가 또는 전통이 두렵거나 등등을 해서 못, 예, 네, 그러니까요 몰래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식 덩어리다, 뭐 요즘 말로 하면 허위의식에 쩔어 있다. 그러듯이 그럼 나는 그렇지 않지는 않느냐. 나는 내가 안 한다 그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냥 한다고. 근데 왜 나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라고 말들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개의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건데 서로 다른 면을 보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화살을 쏘아 대는데, 그때 이제 화살을 쏘아대어지는 그 이제 관역이, 초점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너희 그렇게 염치가 없으면서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이쪽에서는 너희 그렇게까지 가식적이고 허위적이고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희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그 두 개가 보통은 대립전선까지는 안 가요. 사람의 하나의 인격이 형성이 되면 하나가 뭐 다른 거에 의해서 완전히 대항할 정도로 자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명청시대는 그게 대항할 정도로 두 개가 우뚝 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내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정이라는 이름으로, 동심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왜 못해? 왜 나를 제재해야 돼? 왜 나를 억압해야 돼? 말하면서 그냥 그대로 뚫고 나가는, 뚫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이 시대다 그래서 주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주작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하면 인위예지를 지켜야 돼, 도의를 지켜야 돼, 염치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는 이제 이런 원매, 원경도, 뭐 이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염치 없는 짓이야, 뭐 이렇게 비판하는 두 개의 전선이 이제 이렇게 커가는 거죠. 두 개의 전선이 커가는 거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하고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정신분석학도 태생이 이런 맥락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성적인 동기며 자기가 살고자 하는데 눈치를 보면서 살지 못하는 것 사이에 자꾸만 억눌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자꾸만 가라앉고 하는데, 통상적인 사람이 그 행위를 한 걸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늘 이웃에 보고, 길거리에서도 보고, 뭐 슈퍼에서도 보고, 뭐
교회를 믿으면 교회에서도 보고 절을 믿으면 뭐 절에서도 보고 그런 사람하고 뭔가 어떤 뭐 범죄를 했다고 치면 그거 사이가 연결이 되면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 건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를 찾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건 이제 프로이드는 주로 성적인 걸 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하지마 해서 안 돼 이러면서 눌러버린 거예요. 눌러버려서 의식에는 안 떠 있어요. 내가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안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무의식이라든지 잔재의식 속으로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라앉아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앉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더 오히려 더 사람을 묘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꿈틀꿈틀꿈틀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정신 분석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이런 물론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이렇게 나아가면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안 나왔죠. 그게 이제 마음에 근대로 가지 않고 이 두 개의 세계가 각축을 했다면 또 역사적인 전개는 달라졌을 텐데 알다시피 청나라 다음에 서우가 들어오면서 어떤 이 세계 패턴이 사회 패턴이 또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이 끝나버리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또 싹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전근대 철학을 현대랑 결합시키려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전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축을 이해를 하면 명청시대 많은 논어 문학이론이라든지 예술이론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봐야 왜 명청시대가 두 가지 전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원경도라든지 이지라든지 원매라든지 이런 사람 서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작 이야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는 더 주작적 세계에 의해서 강하게 규율되고 돌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전에는 순죽이거나 내 목소리를 그렇게 내지 못했는데 이제 명청시대에 와서는 다 이제 자기 목소리를 발언을 하기 시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전에 조금씩 나오거나 한두 사람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조류를 형성해서 이런 예술사라든지 미학사를 쓸 때 그걸 빼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예술사나 미학사를 쓸 때는 이 이야기가 더 많아지거든요. 이야기가 많아졌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대로만 돌아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도학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리학으로 부르는 그 흐름이 지배적인 흐름으로서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뭐 소설이라든지 희극 또는 예술이 허구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배울 때부터 소설이라든지 예술 작품은 허구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전혀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허구가 아니라 그러면은 왜 그걸 허구가 아니라고 그래? 그게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해하는 바탕, 언어적인, 이론적인 베이스가 허구라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허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허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더 어렵냐 그러면 갱유의지상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데 갱외지상, 상외지상을 말하더라도 출발점은 어디예요? 출발점은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출발해서 그걸 예술적으로 형상화를 하는 거잖아요. 출발점은 늘 현실이니까 허구라고 하는 개념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소설이든 시든 예를 들어서 새를 노래 부르고 꽃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이야기하면 아니 그래 저기 봄에 꽃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냐. 근데 그거를 예술적으로는 좀 더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만 꽃이 피고 뭐 나무가 우거지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에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왜 허구냐. 이렇게 말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우리랑 그걸 이해하는 베이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소설이 허구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어려움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부터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바탕에서 그러면 좋은 예술 작품은 뭘까? 좋은 예술 작품은 뭘까? 좋은 그림이란 뭘까? 좋은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뭘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들을 진실하게 묘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해지상이 나왔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 어디에서 바탕을 두냐라는 측면에서는 상 그 자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소설과 희곡의 핵심이 뭐였어요? 정하고 기가 있으면 뭐였어요? 기잖아요. 기. 그러면 우리가 요즘 한국 상황은 또 예외예요. 한국은 모든 게 압축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뭐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뭐가 재밌다고 말하죠? 뭐 현실이 더 재밌다고 말하는데 또 우리나라 베이스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건 빼고 만약에 그러면 드라마라든지 소설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1년 뒤에도 그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럼 우리가 드라마 안 본다 그랬잖아요. 소설 재밌다고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바탕을 두는데 맨날 새가 지저귀었어요. 맨날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기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진실하게 묘사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그게 된다 안 된다 해서 된다 파가 일정 정도는 결국 희곡과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진실한 묘사에 거쳐야 되지 그게 다시 더 추가적인 걸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지속돼 가요. 그러다가 일정 정도 가고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저런 서사 구조로 소설을 쓰고 저 사람이 저런 구조로 소설의 구조를 쓰면 이미 그 플롯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들고 와야 되는데 현실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뭐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허구라는 말이 이제 그대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게 허구라고 하는 게 상상이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실제로 있었던 것도 제재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남직한 그죠?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듯한 그죠? 여러분들 어디 산에 가서 이런 뭐 어디 경치를 보고 아 여기에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실제 여러분이 보는 경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호수는 있는데 나무가 없어. 야 그럼 호수가 멋있는데 옆에 나무가 한두 그루 있으면 더 멋있겠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거나 그림을 소설로 쓰면 호수 옆에 나무가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호수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나무가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게 나무랑 호수가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허구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적인 요소가 창작의 동기로서 결합이 돼야 되지 있는 자연이라든지 있는 경물을 진실되게 표현, 묘사하는 것 자체로는 예술화, 문학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그런 이해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제 허구다라는 것을 상수로 우리가 그래 드라마가 허구지 그래서 꼭
드라마 역사를 소재로 하면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일 앞에 뭐라고 씁니까? 본 작품은 뭐 현실의 어떤 사건과 인물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뭐 드라마적인 뭐 각색과 뭐 예술적인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 혹시 그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요. 꼭 또 시비 걸어서 이걸 나를 소재로 했니 뭐 명예소송 걸고 이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미리 막기 위해서 딱 시작하게 되는 자막으로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라든지 영상에서 말하는 게 허구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그것이 현실하고 어떻게 풍자다든지 현실의 사건이라든지 현실의 인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허구의 사회가 허구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 뭐를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예, 진실한 묘사다. 예, 그러니까 왕부지라든지 뭐 현대 전목이라는 사람까지도 허구적인 묘사는 들어가서는 안 돼. 허구적인 면 들어가면 안 돼. 진실하게 묘사를 해야 돼. 라고 말하고 하는 건 아직도 허구적인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느 시대를 건너오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지금은 어떤 개념에 불과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허구적인 게 들어가면 그건 예술이 아닌 거니까. 그건 그렇게 허구적인 요소가 결합되면 예술이라고 하는 지금은 상식이지만 이 당시는 그게 들어가 보면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시대를 전혀 어떤 시대에 사느냐, 저 시대에 사느냐, 이 시대에 사느냐의 문제니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시대를 예를 들어서 뭐 왕부지야 뭐 청나라를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전목의 경우는 현대를 사는 사람이거든요. 현대를 사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여부전이 이런 분야에서는 시대를 건너오지 못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교 역할이 뭐냐 하면 진실한 묘사에서 예술 허구론으로 넘어오는 가교 역할이 비형이에요. 비형. 여러분들이 어느 묘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은 게 수사법으로 할 때 뭐뭐 하는 듯이 뭐뭐 하는 같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마음이 왜 호수야?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은 해주고 싶은데 뭐 갈라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할 방법은 없고 다른 거를 빌려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비유법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는 수사법이고 그 수사법 중에 대표적인 게 비유법이라고 말을 하죠. 뭐 제유, 환유 이런 것처럼 이런 걸로 말을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비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형이라고 하는 용어는 옛날부터 시경을 있을 때 부비형이라고 시를 창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직설법으로 그 서술하는 걸 비라고 그러고 비유하면 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비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이 시대도 아직 허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느끼는 세계,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표현할 때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해도 내 꿈의 말이야. 어떠시 뭐뭐 한 듯이 뭐 이래. 그럼 그 사람을 나도 지금 꿈을 이미 꿔서 지나가 버렸고 그 사람을 내 꿈에 들어오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꿈에 일어났던 꿈을 꾸었던 기억들을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같은 곳인데 백두산을 가본 사람이 있고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안 가본 사람은 뺨쳐 놓고 백두산을 설명을 요즘 뭐 사진이 있으니까 이렇다 그러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죠? 백두산이 뭐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뭐에다가 뭐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과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렇게 비유비형을 하는 게 백두산이랑 내 꿈이랑 동일한 거다라고 말하면 여전히 진실한 묘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비형으로 한 것이 과연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라고 해버리면 이 비형이 뭐로 넘어가냐 그러면 허구로 넘어가 버려요. 허구 세계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비형이라는 걸 빌려서 이제부터 예술의 세계가 진실한 묘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한 묘사만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건 허구적인 것에 의해서 구성될 수, 창작될 수 있다라는 말들을, 태제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게 명청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이어라는 사람은 이 두 개를 엄연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금풍이라는 사람은 779쪽에 보면 779쪽 두 번째 줄에서 보면 허구와 진실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론과는 두 파로 나뉜다. 한 파는 허구를 쓰려면 완전히 허구여야 하고 사실을 쓰려면 완전히 사실이어야 하는, 두 개를 섞을 수, 두 개를 섞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게 이어라는 사람이 말한 거죠. 네 작품이 허구, 내가 허구를 부정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한 작품을 창작을 할 때 허구로 창작을 했으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로 창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진실의 바탕을 둘러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해야 돼. 이 이어의 경우에는 허구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죠. 이 두 개를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허구적인 걸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금풍이라는 사람은 허구와 사실이 서로 스며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종래 새로 이야기 창작은 죄다 허구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꼭 모두 사실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모든 이야기가 다 허구라면 지나치게 황당하여 옛것을 살피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평범하고 시시해서 한 순간도 듣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여 악배와 같은 충신, 진해와 같은 간신 등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허구를 바탕으로 말하면 줄거리의 전개 과정에서 기복, 변 등을 해볼 수 있다. 사실을 허구화하고 허구를 사실화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흥미에 취해 권태, 지루함을 잊게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꼭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팩션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팩터와 픽션을, 왜냐면은, 광해 영화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할 때, 실록에 한두 줄 조그맣게 놓는 구절 가지고, 그죠? 또는, 중종의, 대장금, 대장금이라는 이야기도 풍부하게 나오지는 않죠. 이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드라마의 10회 이상을 끌어갈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이 안 돼 있죠.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한 줄, 두 줄 나와 있죠.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10회 이상이라든지 두세 시간의 러닝타임의 영화로 끌어가려고 그러면 없는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풍이라는 사람이 뭐 오늘날의 팩션이라는 개념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거의 뭐 허구와 픽션이라고 하는 걸 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팩션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팩션이라는 개념에 거의 가깝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나라 청나라까지 성취했던 예술과 이런 문학의 성취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저 멀리 시시하거나 우리랑 아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우리랑 아주 근접해 있는 그 세계까지
예술과 문학의 세계가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자기 막 서구가 이렇게 개입하면서 한 100년, 예, 200년 그 간극이 이제 그 방향을 휘어버리게 만드는 건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이해를 한다면, 많은 것들을 좀 더, 우리랑 시대적으로 근접한, 가까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삼국지 많이, 연희라든지 저번에는 모란정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또 서양의 이야기, 뭐, 동키호테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청나라 시대 때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그런 이야기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세르반테스라는 사람도 모르고 돈키호테도 모르고 이솝우화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백매 수호전 이런 거 보고 와 이야기가 저를 막 그런 이야기 전개에 환호하고 관심을 쏟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뭐 이 시대보다는 훨씬 많은 서사, 훨씬 많은 종류의 영화와 드라마를 이미 봤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야,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시 젊은 사라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들어오면서 여성이 가출한다는 이런 거를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빨래 트에는 갈 수 있고, 기껏 해봤자,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 살다가 장에, 뭐, 좀, 읍내에 물건 사러는 갈 수는 있지만, 여자가 집을 나선다라는, 돌아오지 않을 외출을 한다는 사고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설을 이제 보면, 이제 갑자기 그지잖아요. 이 뭔가 펑 터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친구와 친구 사이를 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정이라는 말은 상당히 뒤에 나오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사귀다 할 때 교정이라는 말은 일찍부터 나와요. 교정이라는 말은 일찍부터 쓰이고 우정이라는 말은 상당히 뒤에 쓰이는데 그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구교죠 구교 천주교 왜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냐 그러면 유럽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신파가 등장하니까 이제 구파가 교세가 위축되잖아요 교세가 위축되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아프리카나 동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 먼저 외방 선교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교는 유교 전쟁 때 오거든요. 유교 전쟁 때 전래되는데 구교는 16세기부터 이미 전래되고 오고 역사가 전혀 달라요. 이렇게 할 때 마테오 리치가 사람들한테 전교할 때 처음부터 원제설은 말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사후 심판도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 같은 놈아. 그리고 그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게 악인이 오늘 낮 12시까지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강도하고 하다가 저녁 8시 회개했어. 그러다가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은 천당에 가. 근데 평생 거짓말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막 이렇게 인심 베푸던 사람이 근데 어제 내일 죽었어. 그 사람은 지옥가. 신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그걸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어떤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러면 덴방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 있어. 그 말을 안 해요. 초기에 동아시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접촉했던 책이 뭐냐면은, 교우론이에요. 친구 사귀는 법. 그 책을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그 책이 이제
나왔을 때보다도 한 200년 뒤에 히트를 쳐요. 나왔을 때는 출간될, 1595년에 출간되는데, 그때 출간될 때는 이제 만나는 사람 정도, 마테오 리치가 만나는 정도의 사람들만 알려지고, 한 200년 지나서 박지원도 그 책 읽고 쇼크를 받거든요. 왜 쇼크를 받냐면 첫 문장. 친구는 나의 반이다. 나의 반이다. 나의 절반이다. 그 이전까지도 친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나의 반이다라는 그 말은 마테오 리치가 창작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도 나와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이미 이전부터 나왔던 것을 묶어서 낸 말인데 첫 문장 태제가 친구는 나의 반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는 순간 동아시아의 글께나 읽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첫 문장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전까지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가까울 수도 있고 생명을 나눌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들은 말들은 다 있었어요. 그거를 어떤 언어적인 표현으로 압축하느냐는 거죠. 압축하는 건데 친구는 나의 반이라고 보내보니까 그냥 완전히 쇼킹한 거예요. 쇼킹해가지고 그 교론이라고 하는 책이 18세기에 뭐 상, 이게 종목도 많지도 않아요. 조각글이 백몇 개인가 지금 또 까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옮겨놓은 건데. 아,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 두세 군데에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교론. 마테오 리치 교론인데. 그러니까 이게 친구라, 내가 그렇게 집에 있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하고, 또 나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가족하고 자기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생각들의 덩어리를 가족하고 상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친구하고는 이야기하면은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친구라고 하는 게 내 인생에서 없을 수 없는,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소중한 존재는 소중한 존재라는 정도는 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친구는 나의 반이다. 그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이게 모든은 좀 거짓뻥이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다 코멘트를 남기고 막 이 글을 가지고 와서 쓰고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러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대변한다는 사고, 내 생각을 대변하고 내가 찾던 것들을 이게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화 작품들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노동이잖아요. 이 당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복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힘쓰고 지루하고 아무 재미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설을 이야기를 하면 아무 준비할 게 필요가 없어. 그냥 귀만 열어두면 돼. 귀만 열어두면 돼. 귀만 열어두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돼.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그 귀만 열어두면 뭔가 이야기만으로 그냥 내가 노동할 때 그 권태,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사라지고 저녁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냥 그 이야기에 빨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은 말로는 새로운 세계를, 제가 이제 뭐 동아시아에서 예술과 미학의 여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이 당시에 일어나서 동아시아 대중들이 재미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냈다. 재미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의 나이 많은 분들은 자제분, 아니 손주분, 좀 젊으신 분들은 자제분이 어디에 자기 재미를 찾아냈어요? 지금. 지금요? 네, 지금. 일단은 포인트의 재미를 찾아낸 거예요. 아, 지금은 게임.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전에는 그런 게임은 다 자치기 하고 뭐 몸으로 하는 게임이었잖아요. 몸은 뭐 땅 따먹기에 땅을 뭘 따먹어요. 선 끄면 선 이렇게 지어버리면 끝이지. 괜히 내 땅이라고 지어 기분만 좋을 뿐이지. 딱지치기에 딱지 100장 따면 그게 뭔 돈이 돼요. 그냥 내가 잘한다 라는 위안이지. 그 뭐 아무 말도 소용없어요. 구슬 그 많으면 뭐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구슬이 많고
딱지가 많으면 이 세상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팔이 아파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몸을 안 움직이잖아요. 요즘은 손가락으로 게임이라는 세계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엄청난 산업이 되고 사람 남자가 되면 30대 40대까지도 지금 게임에 뭐 베란다라든 서재를 안 하고 게임방을 만든 다음에 옛날에는 다 남자분들의 로망이 서재인데 요즘은 게임방이네요. 그렇게 게임이라는 세계가 사람에게 재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일구어내 만들어낸 게 이 세계가 세계는 그게 없었는데 세계의 파이라고 하는 걸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또 재미라고 하는 파이를 만들어낼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시대에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아무런 준비랑 아무런 식견이랑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귀만 열어두면 앞뒤 말들의 배열에 의해서 다음이 뭐가 될까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또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잖아요. 그죠? 저도 할머니한테 이야기 듣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가 또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을 매료시켰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와닿지를 않을 테니까. 오늘 같으면 여행을 간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아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에 비유하냐 그러면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다. 외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한국어를 못해. 근데 얼추는 아는데 이제 좀 알다 보니까 그걸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대사 막 이렇게 번역하는 그 기분, 그 상태. 그거로 생각하시면 이 맥락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상당. 그죠? 지금, 그죠? 뭐, 그렇게 할 때 퇴근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도 구글 번역기 돌리면서 지금 주인공이 하는 말을 녹화해가지고 녹음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자기 나라 말로 뭔 뜻이 될까? 그래서, 아, 요 대사를 내가 100% 이해해서 그래. 막 지금 뭔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막 인터넷에 올래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막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엄청난 성취를 한 듯한 느끼는 그런 게 이 시대 사람들을 한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게 트롯이 그간 노래에 별 관심 없던 60대, 70대의 한국 여성의 많은 사람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으고, 뭐, 그죠? 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아 이번에 뭐 김호중 씨 사건도 있지만 그게 창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해했는데 한 해당 한 좌석이 20만 원이고 1회 수입이 20이고 20억이고 2회에서 40억이라며요. 이게 그만큼 엄청난 이게 그죠? 예. 아,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의 큰 사업이 됐다는 거죠. 뭐 이 당시에는 뭐 그 정도의 산업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글을 읽어주는 사람 이야기 했었죠. 그죠? 아주 재밌는 지점에서 입 닫으면 돈을 내면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 평점이라고 하는 게 평어라고 아까 김성탄이라든지 뭐 이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해서 누구의 평점을 보느냐. 그걸 보면 또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읽히는 그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전에 문학예서를 창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사마천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뭐 사형에 안차하고 내시가 되면 생식기를 자르면서 그걸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기를 저술했다 그랬잖아요. 발분 저술하고 이 동기가 뭐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의 창작 동기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뭐죠? 그냥 재미예요. 재미. 진지하고 엄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자아낼 수 있으며, 그러니까 훨씬 경쾌해지는 거죠, 그죠? 경쾌해지는 거죠. 창작의 동기가 점점 달라지는 거죠. 뭐 또 이렇게도 말하죠. 무사시만 이런 게 이 사람에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창작 동기랑 뭐 밟은 저서랑 이렇게 견주어지면 이제 창작 동기가 이제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학의 그러면 이제 요점이 뭐냐면, 여기까지 이러더라도, 이거, 이 부터는 제가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고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정리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희곡과 소설은 어디에 처해져 있냐면은, 자기의 존재를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서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는 거죠. 뭐, 옛날에 이야기한다면 서자 취급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라든지, 시라든지, 사라고 하는 게 왜 예술이냐, 왜 미냐, 이런 식으로 시비거리를 내는 사람은 없죠. 이미 그것은 예술의 장르이고, 예술의 적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명정시대에 등장한 희곡과 소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다르니까. 너희들이 왜 예술이냐, 또 우리가 왜 예술이 아니냐.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전통 예술이라는 미학의 용어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다시 희곡과 소설을 분석하고 의의를 설명해 주는 이런 이론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때 희곡과 소설이 예술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의 안에 들어와서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희곡과 소설이 전통 미학의 개념을 빌어서 예술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뭐 제일 마지막 장은 일종의 총결하는 장의 챕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뭐 질의응답 있거나 하고 또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